시작할 차례 맞지? 아직 아니야. 거의 끝났는데, 그치? 요거 한번 해볼까? 오케이, 복습서방.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그렇죠. 너는 만들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You can mak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food가 무슨 음식이죠? What food? 그렇죠. What food can you make? 양념치 들어있고요.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니니까 양념치 여러 가지 양념치 중에서 will과 can, should 중에서 can 썼고요. Okay, make의 뜻이 뭐니까? 뭔가 be가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케이크 만들 수 있어. 그렇죠, I can make. 다시 누가다? 무엇을? 메이크업 아니고요, 케이크 잘 하고 있네. 그래서 무슨 음식하고 케이크는 어울리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can you make? I can make.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한다. 말 중에서 양념치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응용편. 나는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난 케이크 만들 수 없다는 뭐죠? 그렇죠. I can't make a cak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념치 있는 문장으로 묻는 방법. 그 다음에 뭐뭐 할수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 뭐뭐 할수 없다고 표현하는 방법, 이세 가지를 배우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 건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나는 받을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그렇죠. Will. 그렇죠. I will get. 됐습니까? Get의 뜻이 뭐예요? 받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고요.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받을까요? 그렇죠. Will I get?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고요. On 크리스마스 해야지 언제 크리스마스 날에 언제가 돼. 얘가 붙어야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Okay,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뭐 받을까? 막 기대가 막 돼가지고 오, 저 크리스마스 날뭐 받을까? 서희도 그래 본적 있죠. 그렇죠? 올해도 그럴 거잖아요.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친구는 착한 일한게 없나 봐요. 너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너는 못 받을 것이다. You. 'You will not get anything.' 자, 그래서 너는 받을 것이다는 뭐예요? 너는 받을 것이다. You will get. 됐습니까? You will get은 너는 받을 것이다고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지 받지 않을 것이다니까.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가 뭐다? 그렇죠. You will not get anything. 그리고 will not을 줄였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렇죠. You won't get anything. 됐습니까? You will not get anything.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하고 있네요. 누가다 묻지 않는 말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의사가 될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Your sister will be가 이제 필요하죠. doctor.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Your sister will be a doctor. 그러면 묻는 말. Will your sister. 그렇죠. Be a docto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의 언니 의사 될 거니?
Your sister be a doctor.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my sister 대신에 뭐 써요? She를 쓰죠.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네, 그랬더니 아니야, 선생님 될 거야. 잠깐만요. No. 다음에 나의 언니 대신에 she. 그렇죠. Want. 그렇죠. Be a doctor. 그냥 선생님 될 거야. 자, 이런 거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 둘다 비동사인데. 그쵸? 선생님, 자,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건본적 있지만, 이 뜻은 아니야. 이건 무슨 뜻이야? She is a teacher. 그렇죠. 이건 그냥 선생님이다죠. 선생님이 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be? be는 여기 있는데요. am, is, are가 비동사라니까. 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be는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비동사잖아요. am, is, are가 비동사고, 원래 이건데, she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게 be가 뭔지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되다라는 하다시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 당연히, she를 만난 be는 뭐가 돼야 된다? is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다야. 선생님이 될 거다 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will을 넣어야 되는 거다, will. 그러면, 그녀가 선생님이 될 것이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양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념이.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 is 너 원래 모습, 본 모습이 뭐야? 나 비동사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정리하는 거를 이제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얘는 셔플로 한다 그랬어요. 셔플이 뒤죽박죽 섞는 거예요. 그녀가 그 신문에 있는다 이런 표현 배워본 적 있죠? 헤이, 얘는 어떻게 표현하더라? 그렇죠. 그녀가 읽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그럼 영어로 그걸 그녀가 읽는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read. 그래서 이게 누가 다 만들었고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자,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쓰는 펜이?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오케이, 여기다 써야 되겠다.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뭐랑 뭐가 있었더라? 제일 먼저 배운 게 비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속에 am, is, are가 등장하는 문장. I am happy. Are you happy? She is tired. Is she strong?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게 뭐였더라? 두 번째 배운 게 하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다, 먹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는지 더즈가 숨어 있는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두가. What are you doing? 뭐 이런 거. What do you do? 할때 배웠어요. 하다야 얘가 하다. 얘가 하다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야. 그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경우? 양념씨가 들어가는 경우. 양념은 능력을 표현하는 뭐뭐 할수 있다의 can. 미래에 대한 얘기, 뭐뭐 할 것이다의 will.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뭐뭐 해야만 한다. 너 뭐뭐 해야만 돼. 너 숙제 해야만 돼. Should, must, may I go home? 저 집에 가도 될까요? 뭐 may 이런 것도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신문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봤더니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읽는다. 그녀가 읽는다라는 표현이 서희가 생각할 때 she read라고 하면 될것 같대.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뭐야? 비동사면 얘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말한 거야. 지금 서희 뭐가 비동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비동사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she라고 어울리는 is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없는데요. 아,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를 붙일 거야, 다르게? 그녀가 읽는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is read. 이렇게. 아닙니까? 그녀가 읽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래요? 일단 그녀가 읽는다. She로부터 시작하고, She. 자, 그럼 read란 녀석 볼까요? read의 뜻이 뭐예요? read의 뜻이 읽다고, 읽다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read가 읽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She is read 이런 게 어딨어. 줄 끊는 거 없나? 줄 빡빡 직직 하는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읽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래요? She read. read.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 안 되죠. 이 세상에 she read가 어딨습니까? 몰라, 또 여기 양념을 집어넣어서 she will read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she can read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웠나요? 왜 she read가 왜 아니고 왜 she with라고 해야 되죠? 왜? 그래,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니까. 응? 그렇죠? 오케이. 또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그녀가 읽는다. She read가 아니고 she reads. 그러면 뭐 끝났네요. 그녀가 신문 읽는다고 하시면 she reads. She reads the newspap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어떤 대화에서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걸 물어봤어.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녀가 신문을 읽습니다라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the newspaper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여섯 가지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you like가 무슨 뜻이죠? 너는 좋아한다. 이거 누가 다 만든 거죠, 선생님이? 그쵸? 넌 좋아한다, you like야. 그럼 넌 좋아하니는 뭐죠? 이런 거에서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배웠죠. 자, 이세 가지 표현이 이런 규칙대로 만들어져. You like, do you like? 없던 부가 어디서 나왔지? You don't like. 왜 not, you not like가 왜 아닌 거? 여기 왜? 자, 이거 틀리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왜안 되죠? like가 하다시라서 like가 하다시인데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왜? Are you like가 왜 아니죠? 하다시니까. 그쵸? 그럼 다시 가볼까? 오케이. 그녀가 무엇을 읽니?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she read라고 해야죠. 여기에 있는 does 숨어있던 does가 일로 간다니까, 일로. 그래서 do you 하듯이 does she 한다고요. 이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신문 읽지 않는다. 뭐겠어요? 뭐라고? 그렇죠. She doesn't read야, read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문장의 규칙 할때 배웠어? 하다시 문장의 규칙 할때 했어. Do나 does가 나와서 Do you? Does she? Do they? Do we? 됐습니까? Does he? Does it? 하는 거. 됐습니까? 딱 보고 아, 저세 가지 문장 중에 뭐다라는 게 떠오르는 거,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She reads the newspaper. 됐습니까? 다음 문장. 저 강아지 좀 봐. 상대방에게, 자, look at이 무슨 뜻이에요? 보다. 됐습니까? 무슨 시? 하다시야.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할때 쓴다?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앉으세요? 뭐, 손을 드세요? 응진할 때 했어. Raise your hand. 이거 들어봤죠? Sit down. 뭐 이런 거 봤잖아. Stand up. Stand 서다. Sit 앉다. Look 보다. 다 무슨 시? 하다시. 됐습니까? Get that puppy. 그랬더니, that puppy.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당연히 it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답이 뭐였냐면, 그 녀석은 귀엽다였어. Look at that puppy.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귀엽다. 이래요. 그래서 그것은 귀엽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귀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큐트의 뜻이 귀엽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가 뭐다? 비동사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잠깐만 놀아보자. 됐습니까? 그것은 귀엽지 않다. 그것은 귀엽지 않다. It is not cute. 그다음 그것은 귀엽니? Is it cute? 그다음 그것은 어떻니? 자,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큐트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른대요? 그렇지. How is it? 이런 것들 비동사 할때쭉 배웠던 거죠. 어떻니? 귀여워. 어떻지 않다? 어떻니? It is. It is not. Is i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시합을 이기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들을 이기지 않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y may not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뭐? 세 가지 중에. 뭐라고? 하다시. 그렇죠. win의 뜻이 뭐예요? 이기다죠. 그런데 they not win은 틀렸죠. 이런 게 어딨어. 얘가 하다시라며. 그러면 하다시 하면 동시에 뭐 떠오르지 않나? 그래, 이런 게 어딨어. They don't win the game이라고 해야죠. 자,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말고 그들이 게임을 이긴다는 뭐예요? They win the game. 오케이, 문장의 종류는 뭐? 하다시라며. 이 안에 두가 있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묻는 말도 만들 줄 알아야죠.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하고 싶으면?
이런다고. 저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they win, they don't win, do they win 하는 거지. They are not win이 아니고 are they win이 아니라고. 다 얘가 뜻이 이기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얘를 가지고 좀 다르게 놀아볼까? 그들은 이길 것이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것이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양념식 규칙 중에 not을 넣고 싶으면 cannot 하듯이 will not 양념식 뒤에 not을 집어넣는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They don't win the game. 지금은 하다시고요. not 들어갔어요. 그래서 don't가 나왔어요. They don't wi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죠?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볼까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 책이다 라고 대답했다 치자. 됐습니까? 저거 뭐야? 내 책이야. 그럼 그것은 내 책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대답 듣고 싶었다? 이 대답 듣고 싶었대.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 다음에 my book은 내 책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뭐라고? 그렇죠. 무엇? 내 책. 서로 어울립니까? 그렇죠. my book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거 배웠죠. What is it?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소희야, 내이 얘기 이제 12번째 한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세 뜻은 그것이라고요. 자, 저것은 뭐냐? 이런 거 보니까 어디에 있는 몇 개인 것 같아? 멀리 있는 한 개잖아, 이거. 그 what is it이 아니고 뭐예요? what is 되시죠. 선생님 꼭 지적을 해야 고칩니까? What is that? It is my book. 됐습니까? 자, 여기도 뭐가 보이냐? is it이랑 똑같은 게 보이고 어차피 is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is it이 뭐가 되고 있다? it is가 되고 있네. 자꾸 물어볼 때 뭐가 순서를 자꾸 바꿔. 비로는 뭐든 간에. 됐습니까? What is that? It is my book.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것들은 더럽지 않고, 그것들은 깨끗해요. 라고 대답했네요. 이런, 뭔 거라고 물었더니 이러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 No? 데이 not, 30, 그 다음에, 데이, 헐, 위. 오케이, 그래서, 요거부터 할까? 요거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비동사, 그 이유는, 클린의 뜻이 클린이 깨끗하다가 아니고 클린 워터 한 뭐야? 클린 워터 어떤 물? 뭐 어떤 시야 그러니까 어떤 깨끗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 부분 이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 더리의 뜻은 뭐다? 더리 워터 한 뭐야? 더리 워터 어떤 물? 더러운 물 그럼 여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가 그런 뜻이면 이건 문장의 종류 뭐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중에 그렇죠? 이 세상에 they not dirty 이런 건 선생님이 본 적이 없고 they not dirty 뒤에는 유감스럽게도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왜? 문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더럽지 않다는 뭐겠어요?
네이버 day is not dirty.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오케이, 여기는 왜 they are clean이야? 여기는 왜 they are clean이고 여기는 왜 they is not dirty야? 이상한데? 똑같은 day인데 어떨 때는 is 썼다 어떨 때는 are 썼다가 오늘 기분은 is 쓰기로 했다. 오늘은 빨간 양말 신기로 했다. 오늘은 파란 양말 신기로 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규칙이 있지 않아?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어요? 난 they is는 본 적이 없어. he is, she is, it is는 많이 봤지만. 어? 그냥 뭐 is 하고 싶다 하고 is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오늘 왠지 am을 쓰고 싶은데 he am, they am. 아 오늘 무조건 are 쓸 거야. he are, she are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자 지금 뭔가 지금 단어도 조금씩 이제 한지좀 됐으니까 막 까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동사도 막 까먹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할때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에 30문장씩은 해야 돼. 말수가 랜덤으로 해서.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소희가 이 500, 497문장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한 10개 정도를 해봐요. 10개 정도. 10개 정도를 해본다. 그러니까 5개. 여기 번호는 5이 될 거야. 5이 되면 묻고 답하는 거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문장 개수로는 10문장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일 서희가 30문장씩 셔플을 해서 셔플 설정 알죠? 알죠? 위에 점 있는 거 누른다 해도 셔플을 해서 30개씩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는 나오겠지. 셔플로 매일 30개씩 하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렇죠? 자, 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My pants누가 나의 바지가 뭐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만들죠.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를 내 바지가 더러워질 건가요?로 만드는 거죠. 내 바지 더러워질 것이다. My pants. 그래서 누가 내 바지가 뭐한다? 더러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내 바지가 더러워질 거, 얘 지금 축구 시합 하기 전에 묻는 거야? 축구 시합 하면서 묻는 거야? 하고 나서 묻는 거야? 오케이. 축구 시합 하기 전에 바지 더러워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이씨, 얘들아, 축구하자. 그랬는데, 어? 야, 축구 시합 하면 바지가 더러워질까?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축구 시합 하기 전에 묻는 거지. 그럼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알지? 그쵸? My pants is dirty. 자, 지금 네가 선택한 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야? 비동사고요. 게다가 지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럼 day is dirty는 난본 적이 없다니까? 어? 그리고 뜻은 달라. 이건 뭔데? 내 바지가 더럽다야, 이거 뭐냐. 내 바지가 더럽다. 그럼 내 바지가 더럽다는 표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가 되겠니? 그럼 어떻게 돼?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예, 여기 will이 사용됐죠. 그러면 양념식 규칙답게, 야, 원래 모습대로 바뀌어. 너뭔 동사야? 비동사야. 이런 거 했죠, 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서 누가 my pants가 뭐 한다? will be dirty 더러워질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야. 아직 덜 끝났어. 묻는 말 만들어야죠.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My pants be dirty
이래야지 물음표 할수 있죠?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네 바지가 축구 시합이 끝난 다음에 더러워질까? 문장 완성.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Your pants' 대신에 네 바지가, 그래, 네 바지 더러워질 거야. 아니야, 네 바지 안 더러워질 거야, 깨끗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야, 안 더러워질 거야라고 대답한다고 해볼까요? 아니야,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미러 팬츠 또 쓰기 귀찮다니까 나는. 자, 더러워질까? 그것들이 더러워지. Will they be dirty? 했어. 그치, will my pants be dirty 했어. 그러면 아니라 했으니까 no, they will not be dirty 했고, 이거 뭐라고 줄였을 수 있다며. No, they won't be dirty.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해보고, 그것들은 깨끗할 거야. 예, 그래, 그것들 더러워질 거야. 자, 여기 관로를 왜 했느냐? 묻는 말 속에 있잖아, 이거. 묻는 말 속에. 그래서 또할 필요가 없다고. 얘도 마찬가지. 관로 했던 얘기는 안 써도 되는 얘기야. No, they won't, they will clear. 지금 서희가 어떤 규칙들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모르고 있어, 잉? 응? 입꼬강아지야. 그리고 약속 매일매일 30문장씩 해야 돼. 그리고 눈으로, 제발 부탁인데 눈으로 보지만,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소리 내야 돼. 말을 배우는 건 네가 말하고 듣는 걸 하면 제일 짧은 시간에 많이 공부할 수 있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